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팽창군 봉평면 흥정리에 있는 흥정계곡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자, 오른쪽에 펜션이 보입니다. 펜션. 예, 내밀꽃 필무렵 봉평면 흥정계곡 표지판을 보고 일단 캠핑장을 감싸고 우로 해서 쭉 해서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가 초입입니다. 입구입니다. 저렇게 뭐 물건 안 사서 숨으면 여기 마트 오른쪽에 보면은 있습니다. 해피마트라고 있네요. 해피마트. 해피마트에서 잔뜩 사시고 혹시라도 모셨었다 그러면 올라가면 중간에 또 마트들이 있습니다. 흥정계곡 올라가는 초입입니다. 입구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펜션이 조개시 첫 번째 펜션입니다. 왼쪽에 첫 번째 계곡입니다. 이 하류 쪽입니다. 여기 시작해가지고 쭉 흥정계곡은 한 8, 9km 정도 이어집니다. 근데 각 키로마다 제가 대충 눈 떼죽거리 해가지고 여기 1km 지점에 2km 지점 해줍니다. 거기 어디 표시가 없어요. 제가 그냥 대충 눈으로 아 여기 한 2km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초입인데 가장 하류인데 문이 이렇게 막습니다. 밑에 피라미드 다 보입니다. 저 보세요. 와, 햇빛이 쨍쨍 내렸는데 저기에 햇빛에 비춰가지고 반사돼가지고 저 불빛이 햇빛이 물빛이 불빛이 아니라 물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 손 흔드는 줄 알았어요. 나는 뛰어가다가 그 물에 빠졌지만 들어가는 초입에 아름다운 펜션이 또 한번 들려봤습니다. 여기 도로 오른편입니다. 아, 멋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펜션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적이, 인계적이 없습니다. 아, 잠시 자리를 뜨신 것 같아요. 제가 나 계시면은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펜션에는 사람이 이미 숙소에 계신 듯 바깥에 짐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바깥의 모습만 보고 지나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이 카메라를 이 계곡을 향해서 자동차로 달리면서 한번 비춰봤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동차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한 1, 2km 정도 지점에 도착해서 아주 물 좋고 바위 좋고 여기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1, 2km 정도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죠. 줄 잡혀가지고 됐나?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니가? 그러면 대충 언제적으로 됐나? 물 좋다 그러면 그냥 1, 2km 정도 되는 거죠. 아, 엄청납니다. 이 가물음에 저 물이 콸콸콸콸 넘쳐나요. 제가 떠내려가겠네. 떠내려가겠어. 제가 가벼우니까 떠내려갈 것 같아요. 아,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내려갈 것 같아요. 자, 물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한 1, 2km 정도 지점이라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저 바캉스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가보고 싶다. 끝까지 갈 것이다. 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도 8, 9km 지금 달려야 됩니다. 이 흥정계곡 마지막까지 못 올라간다 더 이상 거기까지 저도 갑니다. 이 계곡이 좋아서 건너편에 있는 멋있는 펜션으로 저 펭상도 보이고 올라가는 계단도 있어가지고 이 계곡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이 짧은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는 게 힘이 들어요. 아, 건너는데 다행히도 저렇게 이 뭐 길고 작고 상관없이 징검다리가 쭉쭉 놓여 있습니다. 살짝 살짝만 뭐 살포시도 필요 없어. 살짝 살짝 껑충껑충 뛰면은 그냥 건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징검다리까지는 물이 올라오지 않고 탱상 지나가지고 이 계단대로 쭉 해서 아 펜션 한번 쳐다보고 다시 또 달려서 상류로 갈 겁니다. 아 펜션 들어왔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아 저 뒤쪽에 초록색도 있네. 초록색 파란 건가 지금. 아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또 있을라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펜션 정말 멋있네요. 여기 아 이런 집에서 동화처럼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꾹 눌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 오늘 펜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흥정기고 모든 정리 끝났어 계산이고 뭔고 그거 묻지도 마. 다 끝난 시집에 이 흥정계곡에서 이 대한민국이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오브 더 제스 계곡 밸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 흥정이다. 뭐 두 번째 간다 두 번째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분들 서러워할 것 같아. 흥정계곡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여기 또 징검다리가 있고 물도 좋네 진짜. 와 여기 어디야 여기 한 2km 2.5km 정도 지점에 되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류입니다. 허브나라 가기 전까지는 하류. 허브나라에서 에겐 펜션 나오는 데까지 에겐 고기가 중간 지점 그리고 상류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일단 하류 쪽에는 이렇게 강의 폭이 계곡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뭐 폭이 거의 만 50m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가서 또 있죠. 이미 야영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인데 이미 그런 쪽은 이렇게 위치를 잡으라고 농업 관련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왼쪽에 있던 그 저 계곡입니다. 여기는 또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 2, 3km 정도 지점이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적어놓습니다. 왜? 정확하게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대충 문자적으로 여기 2, 3km 정도 허브나라 가기 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곡이 그런데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일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오토 캠핑장에 이렇게 캠핑을 야영을 하시는 분이 이미 계십니다. 아 그런데 여기 캠핑을 했다 야영을 했다 해서 이 계곡만 써야 되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조금만 자리를 이동하면 되니까요. 제일 많이 상관은 없어요. 와 이 계곡 넓다 계곡 넓어. 여기가 성정 계곡에서 계곡의 폭이 가장 넓은 데입니다. 이렇게 물을 막아놨어요. 웬만해서는 이 댐처럼 되어 있네요. 수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두 군데의 수문을 열어놔놓고 이렇게 물을 갖다놨어요. 여기서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수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할 때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제가 아 엄청나게 물 많네. 수량이 끝내줍니다. 왜? 여기에 갖다놨으니까 댐이니까 많죠. 근데 강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양사이드에 펜션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흥정계곡에는 펜션과 이 캠핑장이 충분하게 많이 있다. 아 사람이 한 10만 명 올라가면 참 충분하지 않나요? 아 하여튼 많이 있어요. 한 90개 정도의 펜션이 있고 캠핑장이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10개가 넘어요. 이야 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둬놓는 물이지만은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게 해서 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깨끗합니다. 아까 초입에 시작에서도 굉장히 깨끗했죠. 야, 저기 계신 분들은 여기 아마 바로 다이빙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빙 하기에는 물이 조금 낮네요. 아, 물의 깊이는 무릎보다 조금 더 올라오시는 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구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한 2, 3km 정도, 2.5km 정도 지점에 허브나라까지가 이제 거의 3km 지점에 와봤습니다. 지금 가장 이 계곡 폭이 넓은 데서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거 지나면은 이제 3km 온 거예요. 계곡에 물이 적은 대로 있어요. 보시면은 아 가둬두지 않고 그냥 다 흘러내려버려가지고 아 좀 아깝네. 아까워. 여기도 가둬놓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흥정계곡에 3km 정도 지점에 지금 여러분은 올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허브나라. 가기 전 입구에 있는 계곡들입니다. 3km쯤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9km 정도까지 가시려고 그러면 아직 6km 정도를 더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가시면 좋은 거 구경 못 하시고 이 제 이야기 못 듣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 허브나라입니다. 허브나라. 허브나라 얘는 뭐가 있냐? 식물관 하원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허브나라 팀, 허브나라 팬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 허브나라 뒤쪽에 가면 엄청난 폭포가 있습니다. 완전히 돌도 바위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 야영을 할 수 있냐? 여기 야영하기에는 좀 힘들고 눈대로 보기 좋게 폭포에 잠시 뭐 시원하게 물은 한 담글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라 돌이 빼쭉빼쭉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두 갈래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여기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류로 쭉 내려갑니다. 3km 지점에서부터 물이 더 많아졌다, 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하나, 가운데로 하나, 델도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저 수량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가 한 3.5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허브나라 뒤쪽에 있는 폭포 양갈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엄청난 수량을 만들어내는 폭포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아마 지금 위치상으로는 3km가 더 되고 3.5km 정도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커다란 마트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물건 모셨었다 그러면 3-4km 정도 지나서 다시 큰 마트가 있으니까 물건 사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아, 뭐 살 게 그렇게 많냐고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물레방아 맞아. 낙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굳이 안 해왔어도 여기서 부족한 거 사시면 됩니다. 저 버스가 저기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실 분은 저기서 가시면 되고요. 이거 길은 바로 허브나라로 가는 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3.5km 지점입니다. 여기 그냥 3-4km라고 돼 있는데 허브나라 이미 지났습니다. 자, 여기 지난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경우에 여기가 이제 허브나라 들어가는 후문 길쪽이죠. 여기가 네, 방금 전에 마트 봤던 거 그런 거 하고 쭉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3.5km 정도 지점에 지금 와 계십니다. 하여튼 9km 정도, 8-9km 되는 지점까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 저 앞에 저기서 기다리셨다가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버스 이용하실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5km 지나고 해서 허브나라 싹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닭도리탕부터 시작해서 닭백숙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배고프신 분들 여기서 드시고 다시 쭉 해서 9km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계곡의 옆에 쭉 물이 흐릅니다. 여기는 물이 조금 적어요. 이게 3.5km에서 4km 사이에 약간 여기는 물이 조금 적은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이 풀밭에 강바닥에 풀이 많이 나 있는 듯 합니다. 저도 얼핏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았는데 물이. 아하, 여기가 바로 4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물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아하, 엄청나게 좋네요. 아, 여기가 바로 4km 지점입니다. 4km. 중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아, 애견 펜션. 예, 강아지. 애견 펜션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한번 가야 됩니다. 여기 중간 지점입니다. 4km 정도 살짝 올라가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미 이날도 갔을 때 다쳤어 다쳤대. 생일날이었고 6월인데 초이. 아 장사 잘 되는 장사 잘 돼. 이 마케팅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펜션들이 그냥 일반 펜션입니다. 근데 제가 쭉 다니면서 봤는데 에겐 펜션은 이 집밖에 못 봤어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펜션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아, 4킬로 했으니까 이제 5킬로, 5킬로, 6킬로 정도 지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 좋네, 물 좋아. 계곡입니다, 여기. 흥정계곡.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거다, 저거다, 비싸다, 싸다 이야기하지 마. 다 끝났어, 흥정. 아, 이 계곡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 정말, 아, 하늘이 그냥, 산이 물에 비쳐서 그대로 보이네, 그대로 보여. 거울입니다, 거울. 물이 저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해.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 보세요. 그냥 그대로 보여, 그대로 보여. 바닥에 피레미까지, 소라까지 다 보이네, 소라까지.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 평창 흥정계곡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 지점이 한 5킬로 정도 지나가고 있는 위치점입니다. 여기가 줄자를 계속 대고 있어요. 예, 줄자를 20cm짜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재고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겠죠? 물론이죠. 아, 계곡입니다. 맵습니다. 방금 전에도 5, 6킬로 그랬는데 지금도 5, 6킬로 맞습니다. 5킬로인지 6킬로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중간에 하여튼 4킬로는 지나왔어요. 이미 4킬로에서 한 1, 2킬로 정도 올라온 지점입니다. 올라오면은 이렇게 또 이제부터는 숲의 옆에 양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버들 당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계곡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펜션들이 철저합니다. 하여튼 뭐 이 9km에 쭉 펜션들하고 캠핑장 한 100개 넘게가 있어야 되니까요. 뭐 9km, 8km, 9km 잡으더라도 한 킬로에 10개 이상씩은 쭉 들어가야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사이드로 쭉 있는 겁니다. 한쪽에 5개씩 킬로당 계산 그냥 집 다 지었는데 펜션 다 지었는데 다 지었어. 방금 전에도 5, 6킬로 지금도 5, 6킬로 지점입니다. 왜? 550인지 560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하여튼 대충 여기서 아마 여기 힐링 캠핑장이 있는 어떤 캠핑장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6킬로 지났어. 하여튼 더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아까보다는 더 올라와가지고 6킬로에서 7킬로 정도 되는 지점에서 오토 캠핑장, 힐링 오토 캠핑장,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예, 여기에 앞에 저렇게 계곡이 보입니다. 아, 여기도 좋아 보이네요. 저 앞에 엄청나게 넓은 데가 있네요. 오, 엄청나, 엄청나. 우메, 뛰어갑니다. 이놈이 뛰어가서 한 카메라를 갖다 쭉 물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위에 오 강태공도 있어. 오, 수심이 한 1km 됩니다. 이런 거 소라 그러죠. 소. 이 연못이다. 물이 고여있는데 이런 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 가끔 익사 사고가 납니다. 여기 사실 흥정계곡이 아니까 이런 소가 있는 데가 한 두 곳 정도 있었어요. 여기하고 조금 위에.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는 물이 조금 낮아가지고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6, 7km 지점에, 8km 지점에. 아, 그러다가 이 계곡을 쭉 따라왔을 때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가 7, 8km. 이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온 길인데 마지막이네. 그래서 더 올라가려 그러면 이 길을 돌았어. 7, 8km 이상을 가려고 하면 이 길 돌아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더 올라갑니다. 8km까지, 9km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8km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곡 거의 다 봤지요? 진짜 그 뭐 거의 끝무렵이에요.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위에서 비쳤는데 양쪽의 계곡에 나무들이 서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가깝습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위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곡의 폭은 좁아진다. 근데 물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내려가면 추워요. 추운 정도는 아니에요. 뭐 하여튼 느낌에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여기 계곡을 갖다가 나무가 감싸버립니다. 이 폭이 좁아지면서 또 계곡도 냉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도 계곡에 좋습니다. 여기도 좋아. 이제 8-9km 정도 차량 이동이 허용된 마지막에 있는 펜션입니다. 여기 아 지금 이제 최상부에 있는 펜션 캠핑장에까지 왔습니다. 여기 차량 이동과 사람의 야영이 허용된 마지막 최상부에 있는 이 계곡을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부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양쪽에 이 계곡 사이에 나무들이 저렇게 숲을 다 막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더 시원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냉기가 있을 정도예요. 아, 한번 내려가 봐야 되는데 이 사람 뭐하고 있어? 빨리 내려가야지. 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던 그 계곡 밑으로 안 내려갔냐? 그냥 내려갈 거냐? 내려가 봐야죠. 야, 이렇게 급하게 내려갑니다. 급하게 내려갑니다. 계곡을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계곡, 흥정 계곡의 최상부에 있는 계곡에서 한번 물방 공급하느냐? 뭐만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소가 있어. 계곡에 사이로 물이 흐르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저 물줄기 보세요, 물줄기. 콸콸콸콸콸콸콸 해가지고 사람 웬만한 사람은 또 내려갈 것 같아요. 아니구나. 물줄기만 그냥 조금 보여줍니다. 자, 제가 손을 살짝 대봤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가 최 위에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왜 밑에 소가 있는 쪽은 안 보여주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가 따가워서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물이 내려가서 저렇게 폭포를 만들고 밑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까이서 제가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끝내줘요, 끝내줘. 그러니까 여기 최상부에도 캠핑장이 있고 펜션이 있고 제가 갔을 때 뭐 다쳐서 지금 뭐 7월이 아니에요. 지금 5-6월인데 이래. 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부에 있는 생태장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은 생태장이다. 흥정계곡 계곡편을 보여드립니다. 흥정계곡편은 함부로 나눠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왔다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